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낭만에 대하여라는 코너에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됐다. 기성세대는 잘 실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2030 세대에서 해축 주말 예능은 이미 대세다. 특히 김민재가 바이에른 또 맨넨 이강인이 다시 파르 생제르맹에 입단한 게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다. 해축 팬들에겐 최근 두 가지 키워드가 화제다. 바로 사우디의 낭만이다. 해축이라면 당연히 유럽 축구를 의미했지만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 공격적인 영입에 나서면서 판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7,3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말 호날두가 알라스르의 전격 입단만 할 때에도 일회성 화제거리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반년 새 사우디 이상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했다. 왕년의 스타뿐 아니라 현재 기량이 절정에 달한 에이스들도 잇따라 사우디로 향해 축구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해축 MVP인 발롱도르 수상자 벤제마가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심지어 최고 인기 스타인 음바페와 네이마르에게도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하며 거침없이 또 러브콜을 보냈다. 선수 입장에서는 한 2, 3년만 뛰면은 유럽에 10년치 연봉을 볼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긴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돈보다 낭만을 택한 선수 또한 적지가 않다. GOAT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연봉 무려 4억 유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뒤로하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또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사우디 거액 제안설이 벌거지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은 연봉만 보고 중국에 가지 않는다는 선배 기성용의 발언을 인용한 뒤 돈도 중요하지만 난 축구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설적 골키퍼인 부폰과 골잡이 카바니도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땀 흘려 이룬 성과와 캐리어를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선택 이유였다. 이제 총선 정국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에는 교수, 뭐 기업인, 고위 관료, 각계 전문가 등 이미 돈과 명예를 가진 데 더해서 권력까지 거머쥐려는 자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정가에서는 이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거나 또 SNS 등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며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더큰 문제는 이런 자들일수록 인격 수양도 덜 됐으면서도 최소한의 또 리더십도 갖추지 못한 채그 자리만 그 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여의도 주변의 공통된 평가라고 하는 그 점이다. 이런 사람이 완장을 차면은 권위주의는 물론 소통 부재와 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권력의 눈이 먼 아재의 간부들이 차고 넘치지 않는가? 이들이 조직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익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여의도는 또 어떤가? 새 피라고 영입했는데 헌 피로 판명된 사례를 이미 무수히 보지 않았던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욕망이 넘쳐 끊임없이 더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을 탐욕,
이라고 부르면서 경계를 했다. 이제 한국 사회도 정치권의 로브콜을 정중히 거절하고 각 분야에 존경받는 권위자로 남는 탄욕 대신에 낭만을 택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절제의 미학이 확산이 될 때에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지 않겠나. 그 최백호가 애절하게 부른 낭만에 대하여 가사처럼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을 권력으로 채우려는 순간 본인도 한국 정치도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손흥민과 그 메시의 낭만 축구는 대중을 환호하게 하지만 사리 사욕만 채우려는 한국 중년 아재들의 권력욕은 낭만은커녕 국가적 민폐만 초래할 뿐이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배에 실으면 결국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가 침몰하기 십상이다. 그게 동서고금 불변의 세상의 이치이다.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뭐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력가들이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의도를 뭐 기웃고 거린다는 거는 뭐 익히 들어서 알수 있지만은 정말 그 어떤 그 수준의 상식에 그못 미치는 사람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그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